어떤 사고? 다시. 다시. 어. 네, 끊어봐.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는 거는 자동차 자체 스피커를 이용한 거죠? 예, 그냥 블루투스예요. 손 들고 하는 게 아닙니다. 손 들고 하면 상대 목소리가 안 들리죠. 안 들리거나 조그맣게 들리죠. 여기서 내가 깜빡이 켜고 들어가요. 깜빡이 켜고 여기까지 들어왔어요. 지금 내가 거의 다 들어왔죠? 거의 다 들어왔는데 지나가는 내 차를 때립니다. 상대는 깜빡이도 없이.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지나간 내 뒤를 때렸어요. 이 사고 몇 대 몇입니까? 상대 보험사는 이게요 60대 40이래요. 분심에서 60대 40이래요. 분심에서 블박차에게 동시변경이라는 얘기죠. 처음에는 50대 50 얘기했었대요. 그러다가 60대 40이래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1번 동시변경 사고인데 상대가 깜빡이 없이 나중에 들어왔기에 60대 40이라고 한 분심이가 옳다. 이 차로 변경 다 끝났는데 끝나서 직진으로 가는데 깜빡이 뭐 관계없죠. 가는데 지나가는 블박차 옆 뒤를 때렸기에 100대 빵이다. 동시변경 보험사에서 꼭 동시변경이라면서 5대 5, 좀 봐줘서 6대 4, 봐줘서 7대 3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어? 1번이 있어. 미치겠다. 한 표 있어. 와, 준 PD. 네. 터질 거예요, 이 마음은. 아, 이 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많다. 세 표나 돼. 여러분, 동시변경이 뭔지 아세요? 둘 다 똑같이 깜빡이 켜고 서로 못 보고 들어왔을 때. 둘 다 똑같이 깜빡이 켜고 들어왔을 때. 동등할 때 말하는 겁니다. 또는 둘 다 깜빡했는데 한쪽은 천천히 들어, 한쪽은 좀 저 뒤에서 또 빠르게 들어왔을 때. 그럴 때는 뭐 7대 3. 천천히 서 있다 들어온 차가 좀 더 잘못했다.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. 지금 나 정선 다 들어갔어요. 점선 구간에서. 근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? 와. 야, 분심이 옳다는 분이 5%. 블박차가 뭘 잘못했습니까? 100대 빵입니다. 100대 빵이어야 옳죠.